우리 내일장 시추가 공략이 또 중요합니다.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내일 공략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는 이 한미 사이언스라고 하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술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 IT 그룹들의 이제 강한 반등세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IT의 장기적인 지금 날씨는 그다지 맑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 반도체 IT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IT를 좀 대체할 만한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저는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럼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나온 자금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만약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계열사의 이제 JVM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JVM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을 제조할 때 자동화 시스템을 돌려서 이제 이 약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수가 아무리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에는 굉장히 후한 점수가 더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열사 JVM을 필두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내일 시초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상단 5만 원을 저는 1차 목표가로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박스 하단이 이탈되는 가격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약 바이오주를 볼 땐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좀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신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서 저희 살펴봤던 JVM까지도 이 수혜주 받을 수 있는 모멘텀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오늘장 0.6%대 강보합권 마무리됐고요. 4만 500원의 흐름인데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서 목표가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도 보실까요? 네, 저도 바이오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을 좀 우선 고려를 했는데, 일단 바이오 종목 좀 선정을 했고요. 그 최근에 바이러스가 연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재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원숭이 두창이란지 급성 간염이란지 거기다 코로나,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시사율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또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CDC에서 미국 지역 사회에 대해서 원숭이 두창 확산에서 현재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지역 사회 어떤 전파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전이가 됐을 거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2020년대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검출 키트를 개발했다 보니까 이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타액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타액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현재 개발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유럽에서 임상 성능 평가 진행을 통해서 진출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바이러스 사태 관련돼서 이 진단 키트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키트 제품뿐만 아니라 이 상한가 갔던 날이 있는데 이후 7월 8일 날 상한가에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 7월 8일 같은 경우는 또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의 어떤 모멘텀까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또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보더라도 최근에 올선 기준으로 해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전일 음봉 대비 거래량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2차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가 39,2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10%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았습니다. 44,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7월 들어서 갭상승 나오면서 좀 상승력을 가져왔던 종목이죠. 오늘 양매수 붙어줬고요. 오늘 4%대 상승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9,250원의 흐름 보여줬네요. 자, 이 종목에 이어서 한 종목만 짧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어떤 종목 좀 유효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두 번째로 공략을 하려고 준비해온 종목은요.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아마 이제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 관련 또 폐기물 처리 사업에도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신정부에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산업을 더 육성할 것이냐 밀어줄 것이냐 이게 향후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신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분류가 된 상황.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보다도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5,000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만 원이라는 가격대 손절라인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우진을 또 꼽아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이 종목 양매수 붙은 종목입니다. 7%대 강세로 12,25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